다음 세선투를 세력 1인 상태로 시작합니다. 철 마요 개꿀잼 몰카인가? 게임이 끝나다뇨. 이제 시작입니다. 두 마리 날먹이 될까? 여기서 무에 나오면 아 기대했는데 추마마? 뭐지? 잠깐만 버그에요 보적까지 경각이 강화가 안 돼 있는데 분화 쓰긴 써야 되잖아 3장 룬피 정도? 포션 아껴놔야겠다 아이씨 와 갓방까지 개미쳤네 이거 뭐 인공시드임? 누가 만든거임? 야 직접 만들었어도 이렇게는 안 만들겠다 찔려가지고 양심을 버린 시드 근데 이거 이거 보스 어떻게 잡지? 슬라임한테 뒤지는 그림 나오네 시간의 모래 들면 슬라임은 확실히 잡을 것 같은데 시간의 모래 들어도 되지 않을까? 이막 생각하면 추월인데 슬라임 잡아야 되니까 역시 왓츠 휘갈김 나왔으면 진짜 주작인데 어씨 룬피 나왔네 주작 맞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게 추월 마요가 센 이유가 이거야 잘 나와서 센 거야 너무 맞추기 쉬운데 무한 밸류라서 사기인 거지.
추월 하나 더 해야되나? 휘갈김이 훨씬 나은데 추월 하나여도 되잖아. 아 룬피 아니었으면 안 넣었는데 룬피 아니 룬피 아니었으면 넣었는데 룬피니까 하나여도 되는데. 룬피라서 두 개면 더 괜히 꼬이기만 하지 않나? 근데 첫 턴에 바로 돌리려면 다쓴 건데 먹고 꺼져. 그러면 이제 휘갈김 나올 확률 늘었네. 늘었어. 기적까지 쓰는 게 맞지. 늘었어. 격분. 격분 넣을 만한 게 격분은 서순안함. 분화는 서순함. 근데 지금은 안될것 같아. 엘리트 잡아야 돼서. 이거 2번이 나을 것 같은데? 어차피 엘리트 잡을 때 문제 없을 거고. 아, 잠깐만. 개노삼 나오면 무한히 안 되네, 생각해보니까. 오예. 개노삼을 피하는 실력 잘 봤고요. 그럼 이제 휘갈김밖에 없다. 아이씨. 엘리트 가야 되나? 엘리트 잡을 수 있나? 머미손? 아예 드로우 포션이 안 나왔네. 파란 색깔. 일단 마음에 일단 미라손이 낫긴 할 건데. 아, 돈 아껴 놓읍시다. 주판 넣을 수도 있고. 아이고야, 개노삼이다. 개노삼은 지금 힘든 게 맞긴 하나. 이거 다음 턴에 안 돌잖아. 안 죽지?
안 죽으면 상관없어. 다음 턴에 잡을 수 있으니까. 근데 난 포션이 없네. 오예. 포션이 있네. 이러면 이제 엘리트 가서 개노삼 잡아야죠. 근데 엘리트 아니지, 개노삼이 아니라 칼질 잡아야 되는데. 근데 다음 엘리트 개노삼이면 어떡하지? 시드를 믿는 마음. 이게 확률상 안 나온 엘리트가 더 확률이 높아요. 아무튼 주작이 들켰네. 수리검 쫄아서 물음표 갔다가 그렘린 칼트 킬 각이었네. 와, 전등. 가방 전등 닷. 여기 이제 도박집 나오네. 아, 잘못 누름. 아니, 잘 누름. 얼불춤 박자 틀림. 도박구는 필요 없어. 파란색이 나와든. 어, 잠깐만. 방금 돈 복사 가능이었는데. 이제 9장 중에 7장 복구 시작하니까 안 말리겠지. 여기서 한 장, 여기서 한 장 지우면 이제 7장이니까 100%. 진짜 뭐 이런 시드가 다 있지. 1턴에 추월, 마요, 무회까지 다 나왔다. 염주 안 사도 되겠죠? 이제 첫 턴에 도는 건가? 와, 부적까지. 이렇게 쉬워도 되는 걸까요? 그러게요. 부상도 주는데? 이제 1턴에 다 뽑음. 피갈김도 필요없음. 여기 추락 이벤트 하나는 뜰 것 같은데. 여기 엘리트 제일 많은 길이라 이쪽 가긴 갈건데 추락 뭐 버리지?
아, 경각 버리면 되네. 아, 생각해보니까? 아, 추락해도 되네. 아, 추락 한 세 번 해도 되겠다. 허허, 우리 VIP 손님한테 시도 잘 찔러드리고 왔지? 아, 요즘 뭐 농사 짓는다고 잘 안 오던데 하나 찔러줬습죠. 급족. 응애 저금통. 내 평 있으면 저거 되는데. 얼굴 좀 박차 틀렸을 때. 얼굴 좀 박차 틀릴 수 있잖아. 하짐석. 네. 799골드 미쳤어? 333골드. 아 진짜 그냥 보려고 했는데 부적 규준에 9상까진 서넘었잖아요. 이거 유튜브에 시드로 올리셈. 암튼 시드로 올리셈. 시드 여기네요. 4R2R1X41BESU9. 야 근데 이거 뭐 이거 시드로 해서 뭐하게요. 일부러 틀린 거 아님. 아, 네, 병 넣기 잘했다. 시청자 여러분, 이 스트리머는 핵 사용이 의심되어 정지될 예정입니다. 정지. 여기 나 없으면 게임 망해. 아! 유저 없는 망해. 경지 포션 들고 가자. 인공물 필요 없잖아. 이럴 거야?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니다 생각해보니까가 아니라 생각보다 이 게임 동접자 많아요. 흔 게임. 그러니까 님들 슬더스 하세요. 이 게임 동접자 몇이지? 아무튼 많음. 한 7,000명 되는데. 뒷광고? 아 뒷광고라니까 저기 외국 게임 쪽에서 우리 게임 관심 있으면 연락달라고 했는데 좀 똥겜 같아서 답장 안 보냈어요. 키 하나 달라고 하면 줄까? 아예 돈 주는 것도 아니고 키 줄 거면서. 아닌가? 돈 줄까? 돈 주면 하지. 퀴즈쇼 뭐야? 연락해볼까? 얼마 주냐고 해볼까? 돈 주면 해야지. 난관 극복 지옥불보다 전투 장비 지옥불 데미지가 강하려면 순패가 몇 장 이상이어야 할까? 난관 지옥불보다 전장 지옥불 데미지가 강하려면 순패가 몇 장 이상이어야 될까? 잠깐만 뭐라고요? 왜 이렇게 본격적이야? 난관 지옥불보다 전장 지옥불 데미지가 강하려면 전장 지옥 을 데미지를 보면은
곱하기 10 마이너스 1. 난관 지옥불은? 한장 추가되고 7. 전장 지옥불은 한장 줄어들고 10이잖아. 그러면은 뭐야, 어려워요. 대입해봐야지. 다섯 장이면 40이잖아. 아니, 카드 게임 하는 사람 어디가? 내 턴이야, 너. 와도 네 턴 없음. 다섯 장이면 42. 정답팀 20에 젊음이 팔려있으면 전장지옥 불이 더 높다. 6장부터는 5장이면은 플러스 1해서 7,6,40이고 5장에 전장지옥 불하면 40댐이잖아. 슬리면 어쩔 수 없고 죽을. 아님 말고 아님 말고 발디의 수학교실 경각분화도 돌긴 한데 클릭수가 이게 더 적죠. 뭐 외국에서 번역기 돌려서 메일 보냈던데 돈 주냐고 물어볼까? 돈 주냐? 얼마 주는지 물어볼까? 팩 주냐? 아호. 병이랑 프리즘 다 사가자. 어차피 쓸데도 없으니까. 아 이거 마음의 옷에 강화돼가지고 좀 여러 번 해야겠네. 시간에 몰래 남겨두는 게 낫겠죠? 원래 지옥불까지 세워서 출장이라 해야 하는데 어쨌든 과정이 맞으니 인정합니다. 아이 비트라니콘이 전화번 감사합니다. 지옥불 안 쓰지 않나? 저 지옥불 많이 써봤는데 모르겠어요 아직도. 헷갈려요. 지옥불 포함 안 하지 않음? 부분 점수 모른다고요? 지옥불 보통 카드 태우려고 쓰다 보니까 자세히 안 봐. 저거 후원 투네이션 기본이에요. 이거 사도 안 사도 똑같아. 하필 이연병이 나오냐 여기서. 의의가 없네. 플렉스 하마자. 고마워요. 아 많이 파세요. 예, 물건이 좋네. 아이 근데 상인수액 저거 병 두 개 파는 거 실화냐? 버린 거 주워서 다시 팔 듯. 이봐요.
당신 돈이 넘치잖아요. 혹시 당신 부자? 어, 마름새. 빈털털이 반대말은 뭐냐? 가득뜨기. 무에 내평 하고 나서 분화 무에 이렇게 하면 되지. 무에 내평하면은 막을 수 있죠. 아니네. 그냥 무에 분화하면 되네. 나 왜 그렇게 생각했지? 와처는 약간 다른 캐릭터랑 사고방식이라면. 이제 경각으로. 뭐야? 뭐야? sorry, miss. 님. 신규 구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영원님 감사합니다. 아, 영원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하지만 아이디가 영어 아이디라면? 점수 꽤 나올 것 같은데. 이거 하이랜더잖아. 하이랜더 거지지. 하렌 거지면 이거 4000점 볼 수 있을까? 하렌 거지면 가능할 것 같은데. 아, 내 평으로 돌려도 되네. 근데 무게가 더 빠름. 하렌거지 완넘. 잠깐만, 이거 진짜 점수 높겠는데? 자님들 빨리 점수에 걸어보세요. 몇 점? 몇 점? 몇 점? 몇 점? 몇 점? 몇 점? 3600, 4000, 3900, 4000, 3800, 4000, 3800, 3700, 3900, 3800, 3900, 3800, 4000, 4080 Ti 뭐야? 3800은 확실히 넘을 것 같은데. 근데 3900일까 아니면 4000일까? 3900? 3800은 넘을 것 같아. 4000 좀 힘들 수도 있어. 왜냐면 개노쌈한테 맞았거든. 돈돈도 있고 잘 먹었네요도 있지. 그러면은 그래, 나 4000에 베팅하겠어. 4000 나온다. 4000 가자. 과연? 두구두구두구두구두. 아! 처음에 예상한 게 맞았네. 3800은 넘는다 딱. 아, 그러게, 엘리트 하나만 더 잡았으면. 이게 엘리트를 너무 적게 만나서 그래. 엘리트가 10마리라도 안 돼가지고. 엘리트 하나만 더 잡았으면. 아, 이게 엘리트를 못 만나서 그래요.
만났으면 죽였는데 못 만나서. 만약에 산막에서 엘리트 하나 더 잡았으면 이거 30점에 영웅 25 해가지고 55점에 110점 해가지고 3980이네. 그래도 개노삼한테 맞아가지고. 아, 그리고 잘 먹었습니다. 점수가 없네. 90이 잘 먹었습니다. 광속 하렌 빛나는 것이 좋아. 골드비 거지 완놈. 그게 없네. 한방 그 뭐냐 그거 시계 때리는 거, 백댐 때리는 거 이름이 뭐지? 오버킬 거지특. 퇴근할 때 외제차 타고 퇴근함. 아무튼 이거 엘리트 두 마리만 잡았으면 4000점인데 더 잡았으면. 미스터리 머신. 아무튼 아깝네요. 미친 시도였는데 4000점 못본건좀 아쉽네.